안녕하세요. 연우리 영어입니다. 오늘은 구동사 하나를 배워보는데, 우리가 잘하는 건 come from이죠. 아, come from은 be from이나 같아요. Where are you from? 그러면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출신이 어디 출신이 한 것은 현재형으로 충분한 거죠.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출신이 변하는 건 아니죠. 근데 where are you from? 이렇게 발음하면 좋은데요. 빨리말을 하면 Where from, man? Where from? Where are? 한꺼번에 붙여서 Where from? 그러는 거예요. Where from? Where from, man? 그러면 어디 출신이셔? 이런 거죠. Where from? 아, 이게 비동사로 쓸수 있다는 것은 상태니까 coming from으로 이렇게 진행형을 쓸 리가 없어요. ing를 쓸 리가 별로 없죠. 그런데 이렇게 coming from이 쓰일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뜻이 다르냐? 이걸 오늘 배워보시는 거죠. 자, 첫 번째 문단을 읽어보죠. The German philosopher Immanuel Kant는 제시했다. It would be not merely difficult. 단순히 do away with. 함께하는 데서 벗어나는 거니까 행동을 해서 함께하는 것에서 벗어나는 거니까 패자다. Space and time이죠. 시간과 공간, 공간과 시간을 제외하는 것은 그저 나론이나 똑같죠. 남미열리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런 거죠. When thinking about and describe the universe, 우주에 대해서 생각하고 기술할 때 이런 거죠. 어려울 뿐만 아니라 but also는 안 쓰고 컴마만 대신할 수도 있어요. but 안 쓰고 also도 안 쓰고요. It would be downright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Frankly, 솔직히, I can see, 나는 이해한다. Kant도 되지만, Kant의 말인 거예요. Kant의 말이 was coming from. I can see, 지금 보니까 이해하고 있어. Where, 어떤 배경에서 Kant의 말이 was coming from, 나오고 있는지, 어떤 배경에서 그 당시에 나오고 있었는 그런 말이 나오는 건지를 내가 이해 안 되는 거죠. 예 들어갈 때는 외워네요. Whenever I see it, close my eyes. 눈을 앉아서 눈을 감고 try to think about things while somehow 어떻게든 not depicting them. 아 그것들이 시간의 흐름을 경험하거나 공간을 차지하는 것으로서 어떻게든 생각하지 않으면서, 그것들에 대해서, 내가, 생각할 때마다, I fall short, fall short. 나는 원하는 것에 한참 떨어졌다는 거죠. Way short, 한참 떨어졌다는 거죠. 잘안 된다는 거예요. Space, 우주는 through context, 맥락을 통해서, 또 우주, 또는 시간은 through change, 변화를 통해서 항상 스며든다. Ironically, 이상적이지만, irony하지만, the closest I come to reading my thought, 내 생각에서 직접적인 시공의 연상을 제거시키는 데에 come close to죠. 가장 가까이 간 것은 when I'm immersed in, 내가 수학적인 계산에 몰두할 때다. 종종 시공과 관련해서인 거죠. Have something to do with에서 something을 흔히 생략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nature 성질이죠. 그러한 연습 문제의 속성은 seems able to engulf my thought 내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리는 거죠. 함몰시켜 버리는 것 같아. If only 잠시. In an abstract setting, 추상적인 배경이죠. Seems void of space and time. 시간과 공간이 없는 그런 추상적인 배경에서. But, 하지만 생각 자체와 그 생각이 일어나는 take place, 일어나는 몸은 그것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very much part of a familiar, 익숙한 시공의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Truly, 진정으로 시간과 공간을 피하는 것은 makes
Escaping your shadow. 그림자를 피하는 것을 a cakewalk. 훨씬 쉬운 일. 뭐, 걷는 거잘 걸으면 작은 케이크를 주는 게임이 있는 모양이에요. 더 쉬운 걸로 케이크워크. 아, 케이크워크라 그래요. 뭐, walk in the park. 이런 표현도 있고, 쉽다는 거 많죠. 오히려 사실 그림자를 벗어나는 건 어려운 일이죠. 그림자는 항상 쫓아다니니까. 근데 그림자를 쫓아다니는 것보다, 그것을 더 쉬운 일로 만들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을 볼까요? I think you should attend class more. 야, 수업 좀 자주 들어라. 와우. It's a bit 좀, 그건 rich. 풍성한 거 아니야? Coming from you, 죠. 너한테. 그 말이, 그게 coming from you. 이따구 같은 주어인 거예요. 그거? 그럼 너한테 나와야 더 풍성한 말이 되지. 그렇게 생각 안 하냐? 조금은 더 풍성한 거 아니야? 아, 그냥 너한테 적용되는 얘기지. 네가 해야 되는 거지. 이런 뜻인 거예요. So, 뭐, 빈칸 A에 들어갈 단어, 그 다음에 B에 들어갈 단어를 1에서 찾아 넣으라 그랬죠? 커밍이 있어요. 1번 문장을 보면 커밍이 어디 있습니다. 잘 찾아보시면 커밍이 있을 겁니다. 아, 저거 넣으면 돼요. 어딘가에 있겠죠? 아, 찾기 어렵네요. 어딘가 있습니다. 여기 세 번째 줄에 있네요. 여기 세 번째 줄에. Coming from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coming. B에서 1에서 있는 것을 찾아 넣으라 그랬죠. Coming. 집어넣으면 여기 집어넣으면 됩니다. 내려가 보죠. 내려가 보면 where와 coming인 거죠. Seep in, 스며드는 걸 말하는 거고, be devoid of, 뭇뭇이 없는, do away with는, 이거 커졌네요. 버리다, 처분하다, 제거하다, 죽이다 그러는데, 행동에서 함께하는 상황에서 벗어나는 거. Do 그 회사는 행동을 해서 함께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기로 했다. 그 오래된 기계를 버리기로 결정했다는 거죠. It's time to get away with some of the old laws. 오래된 법들의 일부를 폐지하기로 했다. The criminal 그 범죄자들은 did away with the old man. 노인을 살해했다 이런 거죠. My neighbor tried to do away with herself by taking poison. 독약을 먹고 자살을 하려 했다죠. Fall short of, come short of, 미치지 못하다. 기대에 어긋났다는 거죠. 그 다음에, lead away of는 뭐뭐에서 뭐뭐를 제거하다 그러죠. 이래서 뭐 이런 걸 옛날에 탈격의 오브 또는 박탈의 오브라고 얘기했죠. 케이크워크는 가장 독특한 걸음걸이를 워크죠. 한 사람이 케이크. 독특한 걸음걸이 하면 케이크를 타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낙성, 식은 죽 먹기의 뜻으로 쓰이는 거예요. 우리가 쉬운 일, a piece of cake, cinch, breeze, a snap, a walk in the park, a cakewalk가 다 쉬운 일에 해당하는 표현이 돼요. 자, 더 내려가 보죠. 우리가 배우려고, 오늘 배우려고 하는 것은 come from과 coming from인 거예요. 우선 come from부터 배우죠. 아, come from은 where once origin이신 거죠. What country do you come from? 이래도 되지만, what country are you from? 그래도 괜찮아요. What do you come from? Where you from? 이렇게 발음한다 그랬죠. Where you from? 비동사로 바꿔도 무방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Dangers come from unexpected. 위험은 예상치 않은 장소에서 생긴다. 이런 거죠. One result. Do you expect의 목적 없죠? Expect to come from all this activity. 이 행동으로부터 무슨 결과가 come from. 나올 것으로, 초래될 것으로 예상하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coming from 있을 때가 있어요. Coming from. 이것도 꼭 아셔야 돼요. Coming from.
where one is coming from 이렇게 쓰는데, 이거는 이 암호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무슨 심산인지, 무슨 의도인지,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인지, 관점이 뭔지, one's point of view, what it means, point of one's point of view, based on one's background or prior experiences, one's 동기, 이유, for doing something, holding some position, 의견을 지니다. 이러한 어근은 indicates one understands circumstances that lead one to 어떤 행동이나 의견을 하게 되는 거. 하고 같은 뜻인데, 이건 뭐냐면 우리가 come again, 그럼 다시 말해줄래? 해서 여기서 원은 사람이 아니라, come again, 사람의 의견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it doesn't matter where you come from, 어디 출신은 중요하지 않다. 그럴 때는 진행을 안 쓰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건 달리 진행을 쓰는데 어떤 배경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인지로 이해하면 돼요. I see where you are coming from. 아하, 어떤 배경에서 당신의 의견이 나오는지 알겠다 이런 거죠. I understand what you mean. I understand. Look, 이봐요. I understand where you coming from. Where you coming from? Where you coming from? 어떤 배경에서 당신 말이 나오는지 이렇게 하면 돼요. I cannot 좀 저는 동의하는 편이죠. But rules are rules and I can't tell you to do that. 하게 허용할 수는 없어요. 이런 거죠. I don't believe in capital punishment. 사형제도를 믿지 않지만 pacifist 평화주의자로서 you know 당신은 제가 제 말이 어떤 배경에서 나오는지 알 거예요. 그런 뜻인 거죠. 그다음에 여기 뭐 아이콘만은 불필요한 거네요. 오타네요. 아이가 불필요하네요. Man, 이봐. You don't know where I'm coming from. 어떤 배경으로 내가 말하는지 모르는군. You don't understand a single word I say. 내가 말하는 거 한마디도 이해 못하는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 That's a bit. 안 나올 수도 있고, That's a rich coming pure from you. 그건 네 입으로 네 입에서 나올 때더 풍성한 거지, 더한 거지, 더 풍성한 거지. 그건 내가 더하지. 네가 말할 때 그건 내가 더하지. 그런 뜻이에요. Used to say that someone should criticize another person for doing something. 어떤 일을 한 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그들도 같은 짓을 스스로 했으니까 너한테 오는 것이 더 풍성하다고 비꼬는 거죠. I'm greedy, 욕심 많다고. That's a bit rich. 그건 조금 더 하지, 더 풍성하지. Coming from you. 네 입에서 나와야지. 그거는 너한테서 나와야지. You think I'm too foolish? 내가 너무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지? That's reaching from you. 그 말은 너한테도 내가 더하지 그런 거죠. That's rich coming from you. 그건 내가 더하지 그런 거죠. 하, rich to you, you too. 하, 그건 너도 그렇다 이런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대체로 여기서 come from, be from 대신에 쓰이는 coming from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come from 또는 be from 어디 출신이세요? Where from? 보통 그렇게 들려요. 여러분이 Where are you from? 이렇게 친절하게 안 나옵니다. Where do you come from? Where you come from? Where you come from? 이런 정도로 발음할 건데 Where you? Where you come from? 그 감도 쓰기 싫어요. Where you from? Where you from? 이렇게 쓰죠. Coming from 이렇게 쓸 때는 다른 뜻으로 쓰인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알면 come from에 대해서 많이 알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